없을 거예요. 요즘 수임이랑은 어떻게 돼가? 그냥 그렇죠 뭐. 아이고, 이 답답아. 지난번 상견례 때 명석 깔아줬으면 이제 네가 알아서 진돌 나갔어야지. 그게 제 맘대로 되나요? 저 들어갈게요. 다들 마음에 안 들어, 진짜. 집터가 이게 안 좋나? 푸닥거리를 한번 하든가 해야지. 네? 아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그럴 리가 없는데. 일단 제가 다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. 무슨 일이냐? 아니에요, 아버님. 아버님 걱정하시잖아요.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요. 그 안여사 전화한 것 같은데. 오늘 안여사 딸이 현우 사무실을 찾아갔나 봐요. 사무실까지 찾아갈 정도면 우리 현우가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.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? 그 아가씨가 사무실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현우 주려고 도시락을 싸들고 왔더래요. 그래? 공변이 찾아간 거 아닌가? 아, 그렇겠죠. 공변 말고는 현우 찾아갈 여자가 또 있나요? 타이밍이 좀안 맞았구나. 아, 그렇다고 이 밤에 그걸 애미한테 따지면 되나? 안 여사가 속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에요. 일이 안 되려면 꼬이게 마련이지. 현우하고 인연이 아닌 처자라고 생각해라. 하지만 아버님.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다녀왔습니다. 뭐냐? 오, 상현이도 왔냐? 네, 할아버님. 현우랑 얘기할 게 있으세요? 그래. 올라가 봐라. 뭘 달라고? 한 감독이 이번에 새로 쓴 기획안 말이야. 그건 왜? 내가 좀 보고 싶어서 그런다. 너 창작극은 관심 없다며.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했잖아. 계약은 계약이고. 태경이가 안 좋아할 텐데. 한 감독이 알 필요 있나? 글쎄다. 현우 너 엄마랑 얘기 좀 해. 무슨 얘기요? 저 방해되면 나갈까요? 괜찮아. 너 오늘 낮에 안여사 딸 만났다면서? 네, 사무실로 찾아왔더라고요. 근데 그냥 돌려보냈니? 왜요? 저쪽에서 뭐라고 해요? 당연하지. 거기까지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문전박대를 당했으니 섭섭하지 않겠어? 그 아가씨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선약이 있었던 거예요. 일방적으로 연락도 없이 찾아온 사람은 그쪽이라고요. 그 도시락 싸왔다는 여자 누구니? 수임이니? 말씀드렸잖아요. 저 좋아하는 여자 있다고. 너 엄마 자꾸 실없는 사람 만들래? 엄마가 선을 왜 보라고 했는지 몰라서 그래? 엄마가 마음 돌리세요. 엄마 체면 생각해서 선 봤어요. 더 이상은 못해요. 그리고 나 이미 그 아가씨한테도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말했어요. 뭐?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자리 만들지 마시라고요. 그런 식으로 피한다고 엄마 그만두지 않을 거야. 어디 네 맘대로 해봐. 미치겠네, 진짜. 너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? 너까지 보탤 생각 마라. 왔네. 엄마! 당신 왔어? 일하느라 힘들었지? 당신 여기서 뭐해? 진학 동화책 좀 사왔어. 아, 생각해보니까